16번 문제는 우리 요약지 서브노트 103페이지에 보면은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가 있습니다. 103페이지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된다고 했죠. 세부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 구분하는 거. 이거 민간임대 등록 여부도 신설됐습니다. 권리관계에 1, 2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단독경보 영감지기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 서식 1의 서식에 기재합니다. 소화전 비상벨은 2의 서식. 그 이거 꼭 서식 좀 시험 문제 풀다가 나오면 요 서식 보고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한 문제 꼭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26번 1번이 답이라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27번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이 제정되기 전에 국토의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을 때 공법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됐고요. 1번이 답입니다.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하는 가격은 공시지가죠. 그 다음에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이죠.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 선매라는 건 뭡니까? 선. 먼저 선자. 먼저 사겠다는 이야기. 그럼 누가 위에 사겠다는 사람이 먼저 사겠다고 하면 팔 사람이 더 큰 소리 치겠죠. 난 싸게는 안 팔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매 먼저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비싸게 사야 되니까 시세대로 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세가 바로 감정가격이에요. 감정평가사가 시세를 평가한 게 감정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선매는 감정가격인데 불허가 처분을 받아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해도 이제 팔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라. 팔 사람이 급하잖아요. 지금 먼저 팔겠다고 빨리 사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니까 낮은 가격 공시지가로 산다고요. 공시지가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하는 가격은 공시지가. 이 두 개 꼭 좀 구분하십시오.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27번에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8번 기출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다 기출문제가 아니고 5번 같은 걸 제가 뭐 응용을 했고요. 1번이 기출문제라고요. 28번에 1번이 모든 개업공개사는 모든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아, 틀린 게 아니고 맞네요. 이거는 모든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예,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하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X입니다.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개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는데 법인의 겸업 제한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법인의 겸업 제한 취지는 법인은 외국 대형 법인 진출을 막기 위해서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은 어차피 겸업을 허용해도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겸업을 하기가 쉽지 않죠. 어쨌든 개인 개업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에게 허용된 겸업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1번, 2번 다 기출문제인데요. 틀렸습니다. 즉 소위 중개인은 다시 말하면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부르고 시험에 중개인이라는 표현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소위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 영위할 수 있다. 모두 이 말이 틀렸다고요.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안 된다.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겸업해야 한다. 해야 한다가 X입니다. 겸업은 할 수 있는 거지 꼭 겸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중개업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4번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등을 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직접 이삿짐 센터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만 할 수 있어요. 용역 알선업은 할 수 있는데 용역업은 못합니다.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거 알선하는 것만 됩니다. 알선을 반복하면 알선업이 되겠죠. 그래서 알선업 즉 용역업은 되는 용역 알선업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5번 이걸 제가 5번만 제가 임의로 만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출판사 이런 데서 틀리게 돼 있는 게 많아가지고 5번을 제가 그냥 넣어놨어요.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30호 미만 이걸 넣어놨다고요. 30호 미만은 겸업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30호 미만, 30호 이상 이런 거 없어요, 규정이.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 주택공급규칙. 공인중개사법은 지키고 다른 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게 X잖아요. 주택공급규칙. 주택공급규칙 제50조에 있습니다. 제50조에 보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경우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겸업을 분양 대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호 이상 즉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경우는 분양 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이건 다른 출판사 책에는 보면 30호 이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책이 많아요. 엄격하게 보면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그래서 이 강의하는 선생님마다 틀리고 출판사마다 틀리고 이런 문제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 중요하면 다 기출문제 나왔으면 검증이 됐기 때문에 틀리게 할 수가 없겠죠. 그 요 부분은 강의하는 선생님들마다 출판사 책마다 틀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정확한 거는 제가 국토부 유권 해석도 오래 받아봤지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거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분양 대행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겸업제한에 위반되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30호 미만은 되고 30호 이상은 안 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경우는 어디에 있다?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주택공급규칙 제50조에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주택공급규칙 집어보면 나옵니다. 50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28번은 기출문제인데 5번만 제가 30호 미만 이것만 제가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28번에 1번이 되겠고요. 29번 기출문제입니다. 그대로 기출문제입니다. 이거는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인데요. 전부 다 옳습니다. 1기억 개업권 이 기출문제는 이렇게 25번과 같은 거는 제가 동그라미 기억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29번은 그냥 기억 이렇게 돼 있죠. 실제 기출문제는 이렇게 동그라미 기억 안 나오고 그냥 기억 니은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는 기출문제 그대로입니다. 손 하나도 안 댔어요. 29번은. 그 기출문제 이걸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기출문제를 풀 수 있다면 응용할 수 있다면 80% 이상은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냅니다. 출제인들하고 제가 뭐 자주 그 통화도 하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지금 이 모근대 부동산학과 교수님들도 출제인 들어가시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이걸 계속 강조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등기법 같은 거 이런 거는 90% 이상 기출문제, 지적법은 좀 쉬우니까 한 80% 이상 기출문제, 등기법 어려운 문제 이건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판례가 있거나 등기 예규가 있거나 이런 게 규정이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임의로 자의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과목일수록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낸다고요. 뭐 공법이 어렵다고 하지만 공법은 내용이 많아서 어려울 뿐이지 다 법조문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건 안 내요. 그 우리 책에 있는 거 책 보고 내는 게 아니라 법조문 보고 낸다고 출제위원들은 시중에 있는 교과서는 전혀 안 가지고 들어간다고 어느 출판사 책이든. 그래서 뭐 유명한 출판사 책이라고 해서 그게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느 출판사 책이든 다 오탈자 있습니다. 오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책을 믿지 말고 직접 법조문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법조문을 직접 확인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어쨌든 아마 막 몇 년씩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이 출판사 저 출판사 거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꾸 더 틀리는 거는 사람마다 강연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출판사마다 다르고 이런 거는 안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고요. 니은 소속공개사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을 포함하죠.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개사고 반대 해석을 하면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개보조원이라고요. 그럼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법인의 임원 또는 무한 책임사원인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되죠. 중개보조원 될 사람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이건 X지만 그냥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하면 자격증이 있든 없든 모두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이 법조문이 논리적으로 자꾸 따지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법정 그대로 기억해야 되지. 모순이 많아요.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면. 그래서 지금 와서는 그냥 법조문 그대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디귿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예, 소속 공인중개사는 보조할 수도 있고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둘 다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디귿 리얼 우회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맞죠? 판례입니다. 우연히 한두 번만 했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오늘 그 프린트 받았나요? 50문제? 51번부터 100번까지 있죠? 지난주에 1번부터 50번까지 내드렸고 그거는 강의는 못해요. 다 옳은 지문입니다. 인터넷에 또 올렸더라고. 왜 문제만 쳐내주고 답은 안 가르쳐주냐 이렇게 올렸던데 다 답이라고요. 옵니다. 전부 다 틀린 게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예, 다 맞는 말이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은 예민하니까 시험에 임박해지니까 아주 이제 그 사소한 거에 대해서 막 목숨 걸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심지어 이런 것도 찍어놨더라고. 이게 암기 포인트에 왜 조사 다 빼먹고 의, 는, 가 이런 거 다 빼먹고 적어놨냐 이렇게 묻더라고. 줄이다 보니까 다 뺄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다 해버리면 이게 표 안에 안 들어가요. 두 장으로 만들 수가 없어. 책 한 권을 두 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석을 달아라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해석은 여러분들이 달아야 돼요. 길게 서술식으로 다 적어버리면 어떻게 이게 두 장에 다 만듭니까? 책을 한 권을 다 넣은 건데. 불합격한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부에서 나 자신에게 찾아야 돼요. 자꾸 외부 연유로 돌리면 안 돼. 배우자가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핑계에 불과해요. 최선을 다해서 합격해가지고 협조 안 하는 배우자 있으면 합격해가지고 배우자도 공부시켜요. 등록금 좀 내더라도 두 달만 공부시키면 그때부터 존경한다고. 아 이렇게 내 배우자가 어려운 공부하셨구나 하고 그때부터는 달라진다더라고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다더라고. 그 개나 소나 다 합격하는 거 뭐 그게 어렵다고 그러냐 이렇게 개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배우자 그래도 참고 합격하고 나서 공부시키면 돼요. 만약에 부모가 무시했으면 부모님도 한번 해보라고 시키면 되고 무시하는 사람한테 꼭 공부시키세요 한번. 29번의 답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위원회 4개 비교하는 거 프린트 내드렸고요. 답은 3번입니다 30번에 지금 얘기는 제가 빨리 하는 이유가 공인중개사 제도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안 중요한 파트가 공인중개사 제도 협회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시험에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올 때도 있고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러나 공인중개사 제도 중에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신설됐기 때문에 옛날에 없다가 생겼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부위원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부위원장이 없어요. 공제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요 정도만 하고 제가 빨리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파트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인중개사 제도는.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31번 뭐 이런 건 중요하죠. 답은 1번입니다. 1번. 5일 이내 보고입니다. 5일 이내 보고. 예, 행정처분 보고하는 것은 자격취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보고를 정리해놨습니다. 50번을 보고를 정리해놨는데 50번.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50번. 자격취소 5일 이내 보고입니다. 자격취소만 보고가 있고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는 보고 규정이 없죠. 자격취소만 5일 이내 보고가 있습니다. 예, 보고 5일 지체 없이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7일 X입니다. 7일은 반납이 7일이죠. 반납. 자격증, 등록증,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취소되면 7일 이내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이 7일이고 보고는 자격취소 5일입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3년 이렇게만 나오지 취소된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그 취소된 이후냐 후냐 이렇게 그 따지지 않는다고요. 즉 초일산입이냐 불산입이냐 그건 쟁점이 된 적이 없다. 그냥 3년만 기억하면 된다. 그 다음에 3번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회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암기 프린터 54번 맨 밑에 보면은 7개 적어놨습니다.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청문하고 동그라미 7번 의견 진술귀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우리 시행령 28조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필요한 절차가 뭐냐면 자격 취소의 경우 청문 자격 정지의 경우 의견 진술귀회입니다. 이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주면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절차만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합니다. 따라서 4번 3번 맞고요. 4번 반납은 모두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한 거하고 양도대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나오면 자격 취소입니다. 양도대여하고 똑같죠. 자격증 양도대여인 거예요. 주어가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으면 근데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등록 취소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잖아요.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돼 있으면 자기 취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등록 취소.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겠으면 자격 취소입니다. 성명 사용하게 한 거나 양도대회나 갔다고요. 지금은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해야 되죠. 그래서 31번에 답 1번입니다. 32번은 답이 3번인데요. 32번과 같은 패턴이 시험에 굉장히 10번 이상 출제됐습니다. 최근에 20년 동안 자주 나왔습니다. 즉 누가 과태료를 부과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태료는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법에는.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원칙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왜? 500만 원 과태료는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원칙은. 근데 최근에 신설된 것들은 개인에게도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00만 원 이하. 그게 뭐냐면 연수교육 받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청에 500, 아, 등록관청이 아니죠. 연수교육은 누가 해요? 시도이사가니까 시도이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다음에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관청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요. 100만 원이 아니고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등록관청도 아니네요. 이게 누가 부과해요? 시도이사가 부과하죠. 연수교육은 시도이사가 실시하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과태료를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는 100만 원 과태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도입된 거는 100만 원은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100만 원이 있었는데 처음 법 제정할 때는 지금은 100만 원짜리 없어요. 새로 만드는 건 전부 500만 원 이하입니다. 최하가. 그래서 실거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는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하면 취득 가격의 100분 5 과태료 이하 과태료. 그 외에는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요구하거나 조장한 자, 방조한 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되는 과태료는 신고 관청이 부과합니다.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때는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되죠. 자, 그래서 32번에 답 3번입니다. 3번 33번입니다.
33번 네 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인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우리 서브노트 103페이지에 보면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2의 서식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대신에 소화전 비상벨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서식이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답이 5번입니다. 33번에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 대권, 금세, 실수, 뭐 역대 정권, 지금 트럼프 정부도 미국도 지금 지지율이 30%도 안 되죠. 집권하고 나면 처음에는 지지율 높다가 모호된 나라 대통령이 집권하고 몇 년만 지나면 20, 30%밖에 안 됩니다. 지지율이. 그래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를 한다고요. 누구든지. 그렇게 암기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게 대권 금세 실수 이게 모든 공통적 서식입니다. 대가 뭐냐면 대상 물건의 표시입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소재지 면적 이런 거요. 대상 물건의 표시 권이 뭐냐면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 세가 세금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 이 여섯 개는 우리 서브노트 103페이지 104페이지에 대권 금세 실수 104페이지 서브노트 104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대권 금세 실수 대가리 적어놨죠. 서브노트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대권 금세 실수 이건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33번이 기출문제 출제됐는데 기출문제를 조금 응용했습니다. 그 2번과 같은 거 이런 거는 옛날에 없다가 신설됐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아직 이거 안 나왔어요. 6월 1일. 6월 1일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재산세 다 내야 되죠. 이게 분쟁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확인설명서 서식에 이게 기재됐어요. 그래서 팔 사람은 6월 1일 되기 전에 파는 게 좋겠죠. 5월 말까지 파는 게 좋습니다. 5월 말까지 잔금 치르면 매수인이 내야 됩니다. 6월 1일 날 매수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매수인 내야 돼요. 그 매도인인 경우는 매도인은 빨리 팔아야 되고 매수인의 경우는 6월 1일 이후에 6월 2일 날 잔금 치르는 게 좋겠죠. 6월 1일 날 잔금 치르도 매수인이 내야 돼요. 6월 1일 날 하루 6월 1일 날 잔금 치르면 네, 매수인 취득했으니까 자꾸 헷갈리네. 6월 1일 하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수인이 6월 1일 날 잔금 치르면 매수인 내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이게 확인 설명서 서식에 신설됐다. 33번에 답 5번이고요. 그 다음에 34번. 34번은 틀린 것은 답이 4번입니다. 4번. 이게 다 개정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1번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준용한다고 했죠. 이건 최근에 신설된 내용이고요. 2번도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전통시장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되다가 지금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이게 옛날에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을 임대차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로 바뀌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로 1, 2, 3번 다 개정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번도 개정된 거죠. 5년에서 10년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올해 판례입니다. 올해 판례. 4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 판례 그대로인데 2019년 4월 17일 전 구 상가금융대차보호법 구 옛날 상가 이 판례거든요. 이게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는 옛날에 5년이었다고 지금 10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구 현이 아니고 구라고 돼 있잖아요. 구 판례에.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 구 옛날 임대차보호법은 5년 장사하고 나갈 때라도 주인이 이제 5년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계약갱신 요구 안 해줘도 되니까 그냥 나가라 이건 안 된다고요. 이것도 계약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서 계약 체결하고자 하고 하면 계약해야 됩니다. 구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이니까 5년이고 지금은 얼마 이게 10년이죠. 그럼 10년 지나고 내보낼 때도 그냥 너 10년 끝났으니까 나가라 이건 안 된다고요.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서 이 사람하고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 법조문만 보면은
주인한테 엄청나게 불리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래하지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계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앞에서도 봤지만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 다 해당되잖아요. 3개의 차임액 연체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자력이 없는 경우. 그래서 사실상은 주인이 협조하지 않고는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것도 인터넷에 4번 질문 올렸더라고요. 지금 5년이 아니고 10년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바뀌었어요. 그래서 팔래니까 제 마음대로 손을 못 대서 그냥 그 법조문 앞에 뭐라고 적어놨다고. 구. 왜냐하면 이게 판례가, 이 판례는 올해 판결문이 나왔지만 대법원 판례니까 이미 3년 전의 사건이에요. 대법원 판례 얻으려면 한 3년 걸리죠. 그래서 구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은 10년이에요. 10년 이제. 어쨌든 계약갱신 요구를 더 이상 못했다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주인이 권리금을 직접 내줘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회만 주면 됩니다. 회수 기회만. 그래서 34번에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5번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답이 2번입니다. 2번 10일이 아니고 15일입니다. 15일. 15일이고요.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10일 우리 암기 프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암기 프린터 10일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있나요? 10일이라는 숫자가 40번에 있죠. 40번에 보면 동그라미 3번, 4번, 5번, 40번에 동그라미 3번, 4번, 5번입니다. 40번에 40번에 동그라미 3번, 4번, 5번인데 3번, 4번, 5번. 자, 이게 뭐냐면 처음에 그 이게 번호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냥 제가 번호와 상관없이 하겠습니다. 등록관 3, 4, 5에 있어요. 이걸 저는 두 개로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등록관청은 등록사항 등 6가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은 등록사항 등을. 통보하는 이유는 시군구 행정전산망에는 정부 자료 입력해놔야 되지, 개업공개사 10만 명이 넘는 개업공개사까지 정부에서 관리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협회에서 관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등록사항을 통보해주고 만약에 누가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협회에 또 물어봅니다. 등록관청에서 이 사람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전화로 물어봐요. 시도 지부에. 그럼 등록돼 있다고 하면 등록 안 해주겠죠. 이중 등록이니까 반려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은 그 협회는 통보받고 나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합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통지합니다. 통지, 통보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이게 시험에 구분하는 거 안 나왔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통보라는 말 쓰고 매수 신청 대리 규칙에서는 통지라는 말을 써요. 특별히 구분의 실익이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그러면 통지받은 법원 행정처장은 지금 오늘 문제 나와 있던 게 다음 달 10일까지가 아니라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합니다. 협회에 통지. 시험에 이게 나온 적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쨌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숫자를 비교해서 정리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9월달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9월달 걸 한 건 들어올 때마다 계속 통보하는 게 아니라 9월달 거 다 모아가지고
10월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이 통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10월 10일까지는 통지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다음 달 15일은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10월 15일을 말하겠어요? 11월 15일을 말까지를 말하겠어요? 이게 여기서 10월 15일이라는 게 법원 행정처 유권 해석입니다. 그 다음 달이 아니에요. 같은 다음 달이에요. 그 다음 달이 아니고 그냥 다음 달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이네요.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하자면. 물론 시험에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이네 이렇게 절대 안 나오겠죠. 15일이라고 돼 있으니까 다음 달 15일이라는 말은 해석을 하자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이네 이 뜻이라고요. 그 다음 달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 10일이라는 숫자가 세 번 나오고 15일이 한 번 나옵니다. 그 우리 이거 암기 프린트 40번에 세 번, 세 번이 뭐예요? 이거 세 번이에요. 이거 세 번, 세 번이 세 번 나와 있잖아요. 세 개. 잘 모르면 이런 거 너무 모르는 문제 나오면 그냥 대충 이런 거만 있다 하고 넘어가야 된다 했어요. 지금 계속 이거 안 되는 거에 집착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하나만 잡고 있으면 진도가 안 나가요. 모르는 거 있으면. 해마다 출제되는 문제 아닙니다. 35번. 해마다 출제되는 문제만 해도 80점은 받을 수 있다. 2번이 답이다. 35번에. 근데 이런 거는 출제하더라도 이의신청 대상은 안 되잖아요. 딱 숫자를 바꿔버리니까 논란의 여지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렵게 낸다면 이제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험을 어렵게 낸다면. 여러분들은 어렵게 낼 걸 대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보편 타당한 걸 해야 된다고.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 떨어져요. 그럼 다 떨어지면 데모하고 하면 또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사이드에 있는 것만 절대 보지 마시라고요. 그 시중에 있는 책에 보면 별표를 적어놓은 게 많더라고요. 저도 출판사 책을 만들면 별표를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표가 이게 중요한 건 줄 알고 별표를 놨더만 나중에 보니까 난이도라 하더라고요. 난이도. 그럼 난이도가 쉬운 게 별표 하나, 어려운 게 별표 세 개면 별표 하나를 공부해야 돼요? 세 개를 공부해야 돼요? 하나 있는 거 공부해야 돼. 쉬운 걸, 어려운 거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도 별표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별표도 한 개, 두 개 제 마음대로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해서 책 만드는 것도 힘드는데 별표한다 시간을 몇 시간씩 쓰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출판사 책마다 별표가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의 결론은 그 별표, 저도 책을 쓰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별표 세 개만 다 못하니까 세 개도 한 개 하고 몇 개 하고 두 개도 몇 개 하고 한 개 다 하고 막 대충 섞어서 해버리지 그걸 특별히 의미를 두고 한 거 아니라고요. 그 너무 그 목숨 걸고 막 별표 세 개만 공부하는 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이드에 있는 것만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세 개만 하는 거는. 36번입니다. 36번. 옳은 것은 했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중개대상물하고 용어정입니다. 논란의 대상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판례, 유권해석, 해석상의 문제니까 법조문에 없는 거니까 법조문에 입주권이 중개상물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없죠? 없는데 중개상물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맞아요. 이게 입근 시험에 24회 시험에 입주권이 중개상물 되냐 안 되냐 출제가 됐었는데요. 출제위원은 이게 안 된다는 취지로 출제했어요. 근데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입주권에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이거는 중개상물 아닙니다. 추첨기에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안 된다고요.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 처분, 인가 받은 입주권은 동호수가 특정됐기 때문에 중개상물 돼요.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것은 미래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됩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나온 적이 없다 이 말은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에 나온 적은 없지만 판례가 있는데 반드시 동호수가 특정된 것에 한하여 중개상물이 된다. 이거는 X입니다. 즉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는 것도 지역조합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개상물이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동호수를 옛날에 지역조합아파트는 동호수를 늦게 특정했어요. 왜냐하면 안 좋은 청수 받으면 막 자꾸 계약 깨려고 하고 중도금도 안 내고 이러니까 입주하기 얼마 전에 그냥 동호수를 특정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역조합아파트. 요즘은 지역조합아파트도 거의 동호수를 일찍 특정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입주권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냥 입주권이라고 하면 중개상물 된다 안 된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자, 근데 36번의 1번은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지위가 뭐예요? 이게 바로 청약 통장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중개상물 되는 걸로 보기 어렵습니다. 1번이 맞습니다. 2번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 계약 분양 계획이 아니고 분양 계약입니다. 계약. 이게 오타네요. 분양 계획이라고 돼 있죠? 분양 계약으로 고쳐 주십시오. 분양 계약이 체결된 미완성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건물의 중개, 미래의 건축물 중개에 해당됩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것은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분양 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은 중개상물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해당됩니다. 되지 않는다. X. 분양 계획이 아니라 분양 계약. 분양 계약으로 고쳐주십시오. 3번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은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상물이 된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되죠. 분리하여 중개상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상물이 된다. 안 됩니다. 광업재단 전체가 중개상물이 됩니다. 가식의 수목, 암석, 토사는 토지의 일부분입니다. 중개상물 아닙니다. 기출문제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요걸 인터넷에 치면은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게 자주 하는 질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법조문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 종이계약서 대신에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하는 계약 시스템이 맞고요.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어야 됩니다. 대리인 안 된다고 했죠? 본인이 직접 가야 됩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중개사무소에 하나여 전자계약 체결 가능하고 부동산 직거래, 즉 개업공개사들, 거래당사들끼리 직거래할 때는 전자계약서 작성 불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한 중개업소 명단이 뜹니다. 5번이 답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매수인, 매도인은 별도의 회원 가입을 해야 전자계약 이용이 가능하다. 거래 당사자는 회원 가입 안 해도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회원 가입해야 되고 별도의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나 또는 사업자법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거래 당사자는 공인인증서 필요 없고요.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본인 명의 있어야 됩니다. 저도 한번 하려고 봤는데 애인 명의로 된 휴대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안 돼요. 또 부모들이 사준 휴대폰 이런 건 안 됩니다.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 어떤 사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애인 명의로 휴대폰을 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쁜 짓 하는지 다 조회해가지고 알아낼 수도 있어요. 통신조회 이런 것도 가능하죠. 자기 휴대폰이니까. 남의 휴대폰 조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잖아요. 37번의 5번입니다. 38번 포상금 제도입니다. 제가 포상금 제도도 프린터 내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따로 암기 프린트 외에 따로 내드렸습니다. 그 두 개 비교하는 거 한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꼭 이 문제가 나오는 걸 떠나서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 지금 요거는 38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이죠. 답은 5번입니다.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은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죠. 따로 프린트 내드렸고 프린트 따로 안 내드린 거 이거 우리 암기 프린트 38번에도 있잖아요. 38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신고법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줄임말이에요. 포상금 지급 기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라고 돼 있죠. 1개월은 어디 있어요? 45번 암기 프린트 45번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보상금 지급 기한 해갈 뒤에 공인중개사법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렇게 돼 있죠. 45번 암기 프린트 45번에 동그라미 3번 또 보상금 그 비교하는 거 프린트 따로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 공인중개사법상 보상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비교하는 거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된다. 꼭 이런 거 반드시 나온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꼭 해야 돼요. 제가
80% 범위 안 들어간다는 것은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문제만 보고 넘어가면 되고 이런 걸 틀렸다면 38번을 틀렸다면 꼭 좀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39번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해마다 출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근데 1, 2차 같이 하는 분은 민법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럼 민법도 해야 되는, 1차도 해야 되는 분은 중요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게 선악을 불문하고 무효로 되지 않는다. 즉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만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번 소위 계약명의신탁인데 소위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이 되겠는데 매도인이 있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았습니다. 매수인에게 팔았습니다. 매수인에게 팔았는데 매수인은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물주, 전주, 자금주가 따로 있었습니다. 스폰스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법에서는 신탁자라고 합니다. 수탁자. 이 신탁자와 대비되는 게 수탁자입니다. 수탁자는 받을 수자입니다. 등기 명의를 받는 사람입니다. 돈 대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이 무효입니다. 다만 이 명의신탁 약정도 배우자 명의신탁, 종중 명의신탁, 종교단체 명의신탁은 조세 표탈 목적 등이 아니라면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거는 무효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원래는 무효입니다. 이게 원래는 무효인데 다만 수탁자가 계약 한쪽 당사자가 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효하다. 이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하다고요. 근데 4번 문제는 선악을 불문하고 무효로 되지 않는다. 유효라고 해서 틀렸죠? 악의 매도인이라면 무효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점,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이거하고 제3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죠? 제3자는 유효와 악의 제3자라도 악의 제3자라는 뭐예요? 명의신탁을 알고 있어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악의 제3자도.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죠? 그 이거는 선악을 불문하고 여기는 유효인데 지금 우리 문제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요거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하다. 악의인 경우는 무효입니다. 답 4번이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해마다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민법 하려면 꼭 정리를 해야 된다. 명의신탁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자간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있는데 이자간 명의신탁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권리관계가 단순하기 때문에. 다만 이자간 명의신탁에서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삼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에는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답이 4번이고요. 40번 틀린 것은 했는데 2번입니다. 1번처럼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건 답으로 하지 말라고 했죠. 모르면, 확실하게 모르면 그냥 답으로 안 하면 99%는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걸 골라라고 해도 답하지 말고 맞는 걸 골라라고 해도 답하지 말라고요. 40번에 2번이 틀렸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은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중소속 금지. 2번이 답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습니다. 53번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다. 기출문제에 다음 중 개업공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금지되어 있는 것은 금지라는 말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한 세 번 정도 나와요. 네 번 정도 나오네요.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는 우리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어요. 매무, 수거, 관직, 상투. 그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이고요. 그거 말고도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금지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중소속 금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번 나오네요. 자격증 대여 금지, 등록증 대여 금지, 이중소속
이중 등록 금지, 개업 공개사 등의 금쟁이, 그리고 금지라는 말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인터넷에 그런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개업 공개사 등의 금쟁이 매물 수거 간직 상투만 암기했는데 보니까 다음 중 개업 공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것은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이중 소송하면 안 된다. 이중 소송 안 된다는 게 매물 수거 간직 상투 대가리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대가리가 없는데 이렇게 하던데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잘 꼭 금쟁이 말고도 또 금지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있다고요. 여러 개가 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중 등록 안 됩니다. 이중 등록 안 됩니다. 이중 소속 안 됩니다. 이중 사무소 안 됩니다. 이런 것도 다 금지되어 있죠. 이중사무소 하면 안 되니까 금지행위라고 명시 33조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하고 똑같이 처벌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 설치하는 것도 이중사무소와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시험에 이중계약서라고 안 나오고요. 거짓 계약서,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서로 다른 계약서 이게 다 이중 계약서예요. 시험에는 아마 이중 계약서라는 표현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거짓 계약서, 서로 다른 내용의 계약서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로 출제될 수도 있다. 시험에 이중 직업이라고는 안 나올 거예요. 겸업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겸업, 겸해서 업무를 하니까 이게 이중 직업, 두 개 직업을 두 개 가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이중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왜? 이중 등록이라는 건 한 번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중 소속만 나와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입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해야 되고 자격 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3번에 표 밑에 있습니다.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니까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이중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사무소를 설치하면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지문에. 왜? 중개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개업공개사가 사무소 가지고 있지 소속공개사가 사무소 자기 사무소 따로 가지고 있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소속공개사가 이중사무소를 가지면 이런 거 지문 자체가 안 나온다고요. 그럼 소속공개사가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자격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될 수 있다. 이중직업, 겸업입니다. 겸업. 겸업은 개인인 경우에는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인터넷에 뭐 인터넷에 전화하니까 제 전화번호가 나온다던데 어디 나오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는데 인터넷 보고 전화했다고 하니까 무섭긴 하던데 어쨌든 그냥 전화하려면 문자라도 미리 좀 보내주고 누군데 어디서 수업 들었는데 누군데 이렇게 하고 전화하면 괜찮은데 갑자기 전화 오니까 새벽 1시에 전화 오니까 와이프가 어느 년이냐 묻는데 내가 모르겠다 누군지 나도 처음 본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 싸우다가 그만두라 하건 강의하지 말고 이렇게 싸우다가 그만두려면 네가 너하고 그만두겠다 이렇게 싸운 적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문자나 이런 걸로 연락 보내고 전화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중직업 이중직업이라고 안 나오고 시험에는 겸업이라고 나온다. 그래 이런 거 질문하셨더라고. 지금 직장 다니는데 밤에만 중개업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묻더라고요. 가능합니다. 근데 협회에 물으니까 불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협회에도 그 상담 변호사 그 법률 상담하는 분이 있어요. 그 아마 등록관청에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묻던데 등록관청 그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뭐 직장 다니면서 밤에만 한다 이러면 의심하고 진짜 밤에 하는지 안 하는지 나와서 조사할 수도 있겠죠. 실제 중개업을 한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밤에 실장한테 맡겨놓고 그냥 자격증 빌려주는 건 안 되죠. 실제 중개업무 직접 계약서 작성하고 확인설명서 작성한다면 다른 직업 가지면서 중개업해도 상관없다고요. 그 현실적으로 그 쉬운 일은 아니죠. 낮에
맨날 문 닫아 놓고 밤에. 그래서 이렇게 이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사무소 맨날, 제가 그게 현실적으로 그럼 낮에 텅텅 비워놓고 됩니까? 물으니까, 아니, 공동사무소 하겠대, 공동사무소. 다른 분하고. 다른 사무실 하는데 나도 하나 더 등록해놓고, 밤에는 이제 자기가 밤에 해가지고, 자기가 한 거는 뭐 몇 프로, 80% 먹고 20%는 사무실 임대료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할 모양이더라고. 그건 가능해요. 그렇게 하려면. 예, 탑법에서 규제하지는 않는 한 가능해. 탑법에서 규제한다는 건 뭐냐면, 공무원을 하면서 중개업을 하면 그건 공무원법에 저촉된다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 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가지 업무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가 29호 29세대까지 분양 대행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외에 다른 거 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 같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병과 병행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짓계약서 적어도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다운계약서를 근절하려면 이것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지금은 단지 행정처분만 할 수 있다고요.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적으면. 지금 왜 이거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하냐면 시험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반드시 한 개 지문 이상 출제됩니다. 200개 지문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우리 그 중에서 반드시 한 개 지문 이상은 출제된다. 예, 그래서 40번에 답 2번입니다. 자, 이제 4회분 하나 남았네요. 하나 남은 거 4회분 이거 한번, 4회분은 좀 어려워요. 4회분은 미리 풀어보신 분들 보니까 뭐 다른 회차가 80점 이상 나온 분은 4회차는 60점도 채 안 나왔다 이러더라고요. 네 번 다 쉬우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회차는 좀 어렵게 내놨어요. 세 개는 비교적, 여기까지는 비교적 평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4회차는 마지막이니까 또 너무 쉬우면 교만하거든요. 사람이 뭐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다, 막판에 이런 느낌이 들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충격을 받으라고 마지막 회차는 조금 어렵게 출제해놨어요. 결코 어려운 게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아 이럴 수도 있다 해가지고 약간은 충격받아보고 좀 새로운 각오로 공인중개사법을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에서 내놓은 거니까. 또 너무 어려우니까 뜨면 그러더라고요. 아이, 포기해버려야 되겠다. 저한테 또 2차 포기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쪽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묻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겁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여러분 인생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